사주 팔자에 남자가 없다. 근데 이 사주는 나는 남자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지금도 분명 없이 이 사주에 남자가 있다. 명예가 있는 놈을 만났는데 속만 썩고 있는 것 같아. 어떡하냐. 뭘로? 도박으로? 나는 그렇게 보여. 난 도박 무서워. 2년간 산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인천 1등 공신입니다. 태백산 토사님께 물려받은 신비한 108개 주술기도 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밖에 모릅니다. 1등 공신님 안녕하세요. 점집에 오는 이유가 이제 고집을 꺾으려고 이젠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고집을 안 꺾고 나한테 와서도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고집 꺾으려고 점집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어떤 손님들 이런 손님이 있어. 고집을 피워서 내가 되겠지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 이거 뭔가 있다. 내가 진짜 누군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다 해가지고 찾아오시는 특히 남자분들이 계셔요. 여자분들은 빨리 수긍을 하는데 남자분들은 자기만의 이런 게 있어. 이게 내가 너무 의존하면 내 인생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의존을 안 하려고 끝까지 붙들고. 근데 문제는 너무 버티다 못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 내가 손을 쓸 수 없네. 골든타임 끝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갑진년은 꼭 대박 났으면 좋겠어.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워. 네, 이분 갑진년이 오는지 너무 매우 궁금하고요. 진씨 아주머니예요. 네, 58년생인데 4월 5일 날 식목일 날 태어나셨어요. 선생님 그리고요. 이분 김씨로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이분 김씨예요. 58년 개띠입니다, 여러분. 네. 개띠들이 팔자가 안 좋아. 정말로? 싸나와. 특히 개띠들 중에서 58년 개띠들이 그렇게 팔자가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초년 팔자가 지나면 중년 팔자가 좋을 줄 알고 기다려. 중년이 지나니까 작년이 좋아. 작년이 지나니까 또 좋아지면 말년이 좋아지겠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술생의 4월 5일. 사주 팔자에 남자가 없다. 어머, 어떡해. 얘가 무술생의 4월생이야. 남자하고 깨졌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 사주는 나는 남자 없으면 안 돼. 정말 이상하게도 남자가 없으면 안 돼. 남자의 그늘이 필요한 거야.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아니 속으로 이거 뭐 팔자에 없는 것을 할라 하니 어떻게 돼요? 이게 팔자를 복장을 복는단 말이에요. 이 사주는 자 남자 없이 나 혼자 살면 인생이 참 편안해요. 편안한데 굳이 남자를 넣어서 인생을 복장을 볼까요? 그러지 말아라는 건데 이제 이미 60세가 넘어가고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내가 남자가 없으면 안 돼. 나는 이 사주를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내 사주에 공부를 본인이 했으면 정말 좋았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학문이 들은 남자를 찾아. 어머머. 여러 분야에서 똑똑한 사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그 남자들을 이 사람은 거의 남자를 만났으면 남자가 명예를 차지하고 앉았을 확률이 높아. 근데 나도 명예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소리 입으로 먹고 살아라. 나의 모든 기는 입으로 들어간 거야. 입으로 발사를 해라.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국악이라고 얘기하죠. 한국의 소리를 찾아서 이 사람은 국악했으면 명예를 찾았어요. 명예를 찾을 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는데 자꾸 뭘 하고 싶어. 어떻게? 지금 하나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 다른 것도? 음식도 잘해. 약간 여우야. 자 소리도 좋아.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꼭 내 것을 놓쳐요. 그래서 내가 손님들한테 여러 가지를 다 잘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맞아. 무당은 천만 잘 치면 돼. 아, 그래.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음식도 잘해, 여우에다 소리도 잘해, 다 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꾸 불안한 거야. 내가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잃을까봐. 잃을까봐. 다 잃을까봐. 불안하거든. 내가 아까 그랬지. 모든 기가 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엉뚱하게 손으로 한다거나 머리로 한다거나 잃어버리는 거야. 자 머리는 남자로 차지한다 했지 내가 아까요. 머리가 남자로 차지하니까 망한단 말이야. 사주 팔자에 없는 걸 억지로 만들면 그게 분명히 불씨가 되어서 나에게 하살이 돌아올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고집
불평이 생겨. 신은 무조건 나에게 오복 중에 한 가지만 준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그 오복을 다 가지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더라. 그치. 또 내가 뭘 했어? 손으로 하면 뭐야? 음식이잖아. 네. 음식 장사도 했으면 명예로 아마 했다가 망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 없어요, 사주에? 사주 없어요. 사업하면은 이 사람은 진짜 100% 망해요. 어떡해. 명예로 처음에는 잘 됐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러잖아. 무조건 한국의 소리를 찾아서 무조건 입으로 발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더라. 그리고 사주 팔자에 네. 남편 자리가 많이 들어와요. 오. 늙어서도 들어오고 젊었을 때도 들어오고. 왜? 안정을 취하고 싶거든. 이 안정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요. 맞아. 불안하다 보니까 안정을 취하거든. 이러는 사주라는 거예요. 이 사주가. 네. 그래서 남자를 만나서 10년을 살면 뭐하고 20년을 살면 뭐해요. 이 사람 사주에는 결혼을 하던 남자랑 동고동락을 하던 어쨌든가 무조건 헤어진다. 네네. 나는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은. 네. 그리고 지금도 분명없이 이 사주에 남자가 있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자기가 명예가 있는데 왜 굳이 명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자꾸 찾냐고. 그러게요. 찾으면 안 돼. 그냥 없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명예 있는 사람을 찾잖아. 네. 찾으니까 이 사람은 또 사주에 명예를 찾다 보니까 한량기질이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 한량기질이 뭐냐? 술, 도박, 여자. 이렇게 되거든. 3종 세트 또 나왔어요? 3종 세트 또 나왔어. 술을 끊는 싫은. 사람을 만났더니 도박하는 놈을 만났더라. 이제 더한 놈을 만난 거지. 어? 이씨발 이거는 이제는 내가 또 욕 나올라네. 그러니까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네네. 빈 껍데기를 데리고 살고 있는 상황인 거야. 빈 껍데기에? 죽어나 죽어나 죽어나. 어떡하냐. 남자 빨리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네. 그 뒤치덕거리 하다가 내가 죽어. 그게 독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격상 엄청 여려. 여려서 그래도 되겠지. 되겠지. 어. 내가 아까 뭐라고 해서 떡잎부터 알아본다. 네. 안 될 놈들은 안, 안 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맞아. 인생을 개척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구멍, 그 말 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당연하죠. 근데 사람이 이 고쳐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요. 헉. 그래서 자꾸 허선 세월을 보내요. 어떻게 해서 고쳐보려고,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명예를 가져보려고. 이 사람 사주에도 명예가 있다 있잖아요. 네네. 이 명예가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연예인이면 인기가 떨어졌을 것이고, 그치. 명예가 죽었는데, 명예 있는 놈을 찾았단 말이야. 네. 네. 명예가 있는 놈을 만났는데, 네. 근데... 속만 썩고 있는 것 같아. 어떡하냐. 뭘로? 도박으로? 나는 그렇게 보여. 난 도박 무서워. 우리... 충격. 나는 어떡해. 하여튼 그렇게 보여. 난 저모로 이런 얘기 나올 때 가슴이 떨리고 손이 그쵸, 떨려. 그쵸 떨리죠. 아 그쵸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니까 인식이 안 돼. 나는 그렇게 보여. 근데 어쨌든 이 사람 팔자는 그렇게 썩 좋아지가 않아. 이 사람은 오히려 20대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주예요. 명예. 너무 젊었을 때 얻었다. 근데 다 얻어버린 거야. 빨리 근데 그것만 갔으면 됐는데 자꾸 불안하거든. 뭔가를 찾아. 찾지만 남자도 찾고 명예도 찾고 돈도 찾아. 이 남자분을 조금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돼. 팔자 못 고쳐먹어 그거. 나 이분이 보고 왔으면 좋겠다. 누군지 모르지. 네. 볼까? 네. 이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전유성 씨 전 아내 진미령 님인데 본명이 진미령? 네, 진미령님 아시죠? 응. 그 얼굴도 예쁘시고 다방면도. 나 엄청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다, 가수 노래했었죠. 뭐 그러니까 소리가 한국의 소리. 아, 소리 맞네. 한국의 소리라고 했어. 나는 음식만 생각했는데 노래한 거 맞네요. 아, 맞아요. 마이크도 잡으셨어요. 거예요, 네, 내가. 뭐 근데 도박하는 남자예요? 뭐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욕까지 할게요. 우리 도박 얘기는 항상 조심. 네, 무서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